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송을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지재영 목사님 방송 시간입니다. 앞으로 지재영 목사님이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김건희, 지재영 목사님은 꼭 김건희 여사라고 명칭을 해서 우리 제목도 그렇게 다녔는데 김건희의 어떤 국정농단 자기 정치라는 건 간섭하면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재영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재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 좀 하시죠. 예, 우리 초신님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방송 진행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반갑습니다. 예, 뭐 되게 본의 아니게 제가 뭐 미국에 가든 여기 있든 이제 틈나는 대로 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통일로 향하는 그런 모든 일에 제가 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방송을 설명드리자면은 앞으로 최재형 목사님이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가시면 못 하겠지만 미국에서 또 전화 제 유선을 통해서 제 유튜브로 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김건희의 그 명품 소수 이걸 또 촬영도 하시고 김건희와 수많은 접촉을 하셔서 직접 면담도 했고 카톡으로 또 등등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최재형 목사님인데 최재형 목사님이 다른 방송에도 뭐 몇 번 출연하셨죠? 네, 뭐 여러 매체 제가 먼저 자원하기도 하고 또 초청도 받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또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도 진행될 거고요. 또 다른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 어떤 자기 정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당선된 후에 지금까지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뭐 정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의 기반을 두고 자기가 지닌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소신, 뭐 가치관, 비전을 국민들에게 이제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검증과 심판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정치인데요. 여기서 자기 정치, 자기라는 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네.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 정가에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치인들 치고는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나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대통령의 배우자의 신분인데 자기 정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준비된 사진 자료 한 몇 장 볼까요? 네. 보시면 이제 이것은 제가 자기 정치라는 말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네.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정권 출범한 시기에 집권 초기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청. 우리나라 경찰청 산하의 서울경찰청 또 서울경찰청 산하의 또 교통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부서에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듯이 여사의 일정을 체크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정치라는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했다는 말은 야당이 한 말도 아니고 또 정적들이 한 말도 아니고 언론에서 한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라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화면 내려주세요. 경호를 했던 그런 이제 경찰 인력들이 그중에서 행정을 담당한 분들이 여사의 일정을 표기할 때 공식적인 일정 말고 비공식적인 일정이라든지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것은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자기 정치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거죠. 또 계속 연이어서 한번 뭐 준비된 거 계속 한번 이제 다 좀 네. 이따가 또 아니 똑같은 거라 아니 요거는 건, 하고 마치죠. 네, 요거 그래요. 보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왜 저게 자기 정치일까? 여러분 이거 그냥 띄워놓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신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를 비공식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엄격하게는 공식적으로 참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네. 이것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캡처를 잡은 겁니다. 지금은 삭제하고 합격. 없어졌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저게. 경찰청 홈페이지에 김건희가 자기 정치라고 저렇게 당당히 써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네. 개인의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또 다음 하면 또 여기는 네. 서울신문 인터뷰에 자기 정치. 자기 정치. 그러니까 네. 이것을 기록한 요원이 행정요원이 경찰청의 행정요원이 딱 봤을 때 이거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성으로 봤을 때 이건 서울신문사라고 하는 인터뷰를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 이거는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에 하나의 그런 컨셉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정치라고 특별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그렇군요. 네, 이게 예. 이제 구체적인 증거라 해서 나는 네. 목사님이 김건희와 만날 때 어떤 증거인 줄 알았더니 물론이죠. 이거는 경찰청 네.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이건 공식적인 증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경찰청 사이트 홈페이지에 여사의 일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청의 그 글씨가 많은 그 화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그 빼곡한 거 보면 거기 경찰청의 교통 담당 이렇게 보시면 쭉 일정을 이렇게 체크한 그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정치라는 말이 저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또 근데 제가 교통 또 있습니다. 뭐 교통부서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그 화면이 있을 건데요. 보면은 그냥 넘어가죠. 예, 하나 빠진 거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 교통 경찰청 저기 올라온 자료가 네. 자기 정치라고 쓴 거는 저걸 올린 사람이 자기가 쓰지는 않았을 텐데 김건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자기 정치라고 썼을까요? 왜, 난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왜 대통령 부인이 공식 행사를 공식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릴 때 자기 정치라고 썼는지 이 김건희라는 그 대통령 부인은 특이한 사람 아닌가? 여기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이죠. 이제 네. 제가 이제 여사하고 메신저 소통을 할 때 혹은 이제 뭐 외부 일정이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경찰청 홈페이지를 내가 들어가 본 겁니다. 저게 예, 들어가 예. 봤는데 그냥 너무 황당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경찰이 기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평론가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의 일정 중에 특이사항에는 자기 정치라는 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참 의미가 있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캡처를 해둔 거죠.
아마 이제 어느 유튜브 유명한 매체에서도 저게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일반적인 일정을 어떤 소화하거나 그런 전통적인 영부인의 그런 행보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나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 당국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표기를 한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저거는 알지 못할 것 같고 경호를 담당하고 여사를 수행하는 그 도로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차가 이렇게 행렬이 지나가면 그 사이카들이나 경찰 이렇게 경호하는 인력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인력을 주관하는 경찰청 부서입니다, 이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라는 제목으로 예. 오늘 방송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대통령들이 자기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건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이번 특검을 거부하면서 제가 더 황당한 건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당연시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정말 어디 대나도 떳떳하고 당당할 그런 우리 영부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그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최지영 목사님께서 이 방송 첫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대한 그 취재라고 할까요? 기록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 네.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예.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나 김건희의 당선 직후 첫 인터뷰에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 정치를 지금 뭐 해오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아마 당선되고 나서 첫 인터뷰가 3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당일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는 11일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하는 날. 그래서 그때도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제 국정에만 제 남편이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 적극적인 대외 활동보다는 당장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내조에만 주력하겠다. 그리고 영부인 호칭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다 읽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기 정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그 배후에서 또 마크에서 내조를 넘어선 거의 컨트롤 수준의 그런 정치를 해오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이제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물을 좀 좋아하잖아요. 예. 페트를. 그래서 또 동물을 존중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뭐 또 관심을 갖겠다. 이런 또 인터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행보는 전혀 그 지켜지지 않고 예. 지금도 계속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요. 그 김건희의 자기 정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떤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자기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김건희가 자기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런 네. 내용도 해주시고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영부인 된다는 어떤 하늘의 계시가 있어서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오늘은 좋은 용어 좀 많이 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휴위에서 나는 하늘에서 점재해 준 사람이다. 나한테 뭘 가르키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뭔가 광신도가 사교들 많잖아요. 이 광신도가 그 교주를 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자기 정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천공의 입김과 부축김도 있을 것 같은데 천공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지정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천공이라는 분은 제가 한 6, 7년 전에 또 우연하게 부산에 강연을 갔다가 같은 호텔에서 그분은 그분대로 강연하고 저는 저대로 통일 강연, 북한 강연 할 때 알게 돼서 재작년에 하여튼 네 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는데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첫 방문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천공이 영부인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그 또 영상을 내보내면서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세계의 영부인들은 외롭다. 대통령 뒤에 붙어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영부인은 자기 일을 찾아야 될 때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바람을 잡고 부추김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천공의 영향력이 또 작동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신이나 무속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나 또 그 고위 공직자들 또 대통령의 부인은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 굉장히 어떤 정무적인 감각으로 국제적인 감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특정 무속인이나 특정 종교인 특정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근거 없고 어떤 근본이 없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좌지우지 됐단 말이죠. 제가 천공하고 이제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그게 또 아마 또 제가 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누죠. 예, 천공을 예.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천공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과 천공, 이제 무속이지 않아요. 천공은 자기 나름대로 뭐 도사라고 하는데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서로 통하지 않는 반목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만들 때 우방이라고 아세요? 목사님은 잘 모르실 텐데 알죠. 모자를 좋아하고 김건희가 이명수 돈 줄 때도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5만 원을 주고 했는데 거기 공사할 때 우방을 이런 둥그런 관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를 묻었다는 거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언제 사진 좀 그 누가 땅 속에 이렇게 땅속에다가 묻었거든요. 우방 관
예, 예, 다섯 개 묻은 거 이거 천공 입에서 직접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공사원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내용. 예, 예, 예. 예, 그 당시 공사원 사람들이 우방을 묻은 거. 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무속에서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윤석열 지지자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신도들 대형교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분들한테 야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느님이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건희 여사가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목사님이 천공 그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좀 네. 대한민국은 현재 기독교인만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윤석열 지지를 체력이 하면은 제대로 된 정치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우리 측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을 가지라 하는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해가는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천공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네. 가서 처음 첫 방문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대낮인데도 이제 버티카를 닫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유리인데 예, 예. 이제 바로 등 뒤가 이렇게 이런 이 브라운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유리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대낮인데 깜깜하게 버티카를 쳐놓습니까 했더니 저는 알고 있었죠. 예. 저 창문 넘은 뭐가 있는지 예. 천공이 딱 일어나가지고 버티카를 쫙 그냥 이렇게 멋있게 제 앞에서 자랑삼아 딱 버티카를 치고 뒤에 유리가 통유리가 딱 나오는데 거기 바로 등 뒤에 대통령 청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벌써 천공은 그 자리에 와서 거기가 용산이 좋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불러낸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직접 뭐 영상도 글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이랑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예. 말로 하면 잘 안 믿으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돼가지고 네. 목사님이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수만 개의 카톡방에서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자작극이다 네. 등등 이런 네. 것들이 퍼져가지고 70대 이상 노인들이 그 카톡을 네. 보고 예,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 지지하게 되는 부분이라 예, 우리가 이걸 우리가 막는데 예, 총선 전까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잘하시도록 예, 미신을 의지하고 예. 미신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고 예. 정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이때에 시시각각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변하고 남북관계가 있고 국내 정치도 이렇게 복잡다난한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미신에 의존하고 그렇게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인 거로 확인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참 경악하실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사실이 맞아요. 맞는데 안 믿으니까 네. 사실인 걸 믿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이 10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가 근무하는 집무실이 실제 존재하는가요? 혹시 가보셨는지 궁금해서. 예, 뭐 그 용산 대통령실은 10층 건물이 맞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보안 구역이 특별 보안 구역이긴 하지만 이미 다 공개돼서 이제 다 보이지 않습니까? 10층이라는 거는. 예. 근데 이제 뭐 맨 꼭대기 층에는 휴게실이 있고 뭐 쭉 이제 층마다 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건물마다, 층마다. 그 다음에 뭐 경호처가 9층에 있고 뭐 7층에는 회의실이 있고 6층에는 비서실이 있고 5층에는 대통령의 제2집무실이 있고 2층에는 주집무실이 있고 1층에는 뭐 대통령
출입 기자들, 예, 용산에 이제 뭐 기자실 브리핑 룸이 1층에는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지하에는 뭐 식당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2, 3층에는 국가 위기관리 센터가 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화되고 알려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작년 이제 2층과 5층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어요. 2층과 5층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네? 5층과 네. 2층이 있는데 예. 안효 기장 말씀이면 5층을 몰아내고 김건희가 차지했다는 그 설명을 내가 네,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5층을 원래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예. 5층을 이제 밑에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공사 인부들이 와서 이제 주 집무실을 대통령 주 집무실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 5층에 있다가 2층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전을 하면서 그 5층은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아, 몰아낸 건 아니군요. 예, 사용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자기들의 공약이 부속실은 없애기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라고 그러면 또 비난을 받을까 봐 접견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기실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냥 각가지 용도로 그 명칭을 막 여기저기서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 5층을.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실 직원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7월 3일 날, 작년 7월 3일 날, 그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5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을 대통령 직원이, 실 직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5층을 사용 중이면 김건희 여사는 2층을 사용할 것이고 여사가 2층을 사용 중이면 대통령은 5층을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2층과 5층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까지요? 기자회견 아직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 예. 그 뭐 서울경제신문에 나옵니다. 야, 7월 3일자 봐도. 예, 예. 그래서 사실상 5층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집무실인데 제2부속실의 성격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2층과 5층을 오르락내락하면서 다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이제 여사한테 집중하고 사유하고 또 독점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붕괴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제 제2부속실 없잖아요. 또 네네.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에 와서 5층을 쓰고 네. 또 2층을 5층을 공유하면은 공동 대통령 아닌가요? 김건희 윤석열 공동 대통령으로 명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그러니까 공동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공동 정부죠. 제가.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동 정부인데. 아니 그것도 표현이 맞지 않고요, 선생님. 네. 권력의 이분화라고 보시면 돼. 권력을 이원화했다. 권력을 이분화했다. 근데 네. 이제 사람, 누구도 대통령실을 공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업무 공간을. 사람은 둘이 이제 있으면 네. 누가 더 세고 누가 좀 2인자, 1인자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예, 최재형 예. 목사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에서 누가 더 1인자 같은지 좀 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언론에 뭐 보도된 것처럼 예, 무슨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영분함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First man 예. 영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이다라고까지 예. 표현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동의를 넘어서서 그냥 권력을 이원화하고 이분화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2층과 5층을 다 쓴다. 대통령과 여사가. 그러면 이제 5층을 접견실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5층을 그, 대기실, 접견실, 근데, 해외 정상 부인들이 오면 거기서 뭐 접견도 하고 이런 용도로 자꾸 명칭을 붙이는 접견, 거예요. 그 네. 최재형 목사님과 접견한 방식의 접견도 거기서 이루어질까요? 거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답변 안 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예, 충분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이나 이후 그로부터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들은 이제 우리가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 또 목사님이 직접 보거나 또 들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망각을 자주 하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권이 이 없는 사항이면 그냥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사가 영부인이 어떤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 인사권 개입을 즉 국가 운영, 국정 운영에 위험할 정도로 개입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지적을 해왔어요. 우상호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로 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하는 거, 대통령 청사를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에 어떤 입찰 공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집무실과 하고 관저 공사 그 계약하는 걸 9번이나 계약이 변경되고 당초 예산보다 3배가 늘어나 가지고 뭐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그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청사 그 또 관저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 부분 기계 부분 소방, 전기 공사 비용 이런 게 41억 8천만 원에서 122억 9천만 원으로 뭐 늘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폐기물 비용도 3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착정한 496억 원이 모자라가지고 공무원들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김건희 여사한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 그 관저로 들어갔다면 정의용 그 앞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나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사용할 때 두 분이 사용할 때도 엄청난 많은 액수를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강경화 장관도 공사를 하고 정의용 장관도 공사를 하고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겨우 대가족도 아니고 두 네분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강아지들하고. 근데 두 네가 들어가서 살 그 관절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런 비용 이런 부분도 아직도 투명하지가 않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거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영부인의 모든 영역도 국민들이 볼 때 투명해야 되고 대통령도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게 투명해야 되는데 밝혀진 게 없어요. 다 너무 그냥 가려지고 은폐되고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수의계약으로 했던 그런 어떤 이런 그런 업체들 알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다누림 그런 건설 이런 포천에 있는 겨우 직원 두세 명이 있는 그런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거기 선정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한솔 건축 그 사장 부부가 그 소유자이기도 한데 그 업체는
세금 탈루 때문에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위반을 해가지고 고발당한 업체라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이권 개입의 영부인이 관여를 하고 또 뭐 부산 엑스포 PPT 뭐 김여사 작품이잖아요. 그게 53억 원이 지출됐잖아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그다음에 대통령 시계가 새로 디자인이 나온 게 있어요. 예. 깡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스포티하게 기존의 대통령 시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주 그냥 컬러풀한 게 있어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영부인에게 직접 그 업무 보고를 하기도 했고 영부인에게 구책사업, 국정사업을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어떤 이런 국정에 개입을 하고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이권 개입에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에 개입을 하고 지인을 고용한다거나 일가친척을 고용한다거나 또 오래된 직위를 고용한다거나 캠프에 일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하는 것도 다 인사 개입인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는 그 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선 이후 또 취임해가지고 정식으로 영부인이 된 이후에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을 한 것들이 구체적인 정황들이 언론 보도만 된 것만 해도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중단하시고 영부인의 고유 업무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뭐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네. 예, 이제부터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다면 그 지은 죄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 계속 죄를 지라고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중단을 해야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예, 지금 2층과 5층을 예.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가 공동으로 쓴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이 놀래서 진짜냐고. 지금 뭐 대한민국 어떤 법령에 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에 와서 왔다 갔다 업무를 보고 네. 공적인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정병원 기자가 그 출근 체크를 하는 날 어느 날 한 날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먼저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다 팩트 체크했는데 그 차에 김건희 여사가 탔는지 안 탔는지 여부가 정확치 않아서 내가 인터뷰할 때 한 번도 그걸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먼저 출근한 적도 있다라고 정황을 의심되는 정황을 말한 건데 예, 예. 아무튼 지금 그 질문에 2022년 예. 7월 3일자 예. 서울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예. 그 기사도 났고 여러 군데서 그걸 다뤘어요. 김건희 여사가 2층과 5층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올해 김대기 비서실장을 앉혀놓고 야당이 질문을 했더니 야당 질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 아예 집무실조차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예. 발뺌을 하더라고요. 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당연히 그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는 건 어떤 법령이 없는 불법이기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딱 잡아떼야지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 나와 증언하는 것들이 저는 거짓말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주 기자 7시간 녹취록 또 김건희 친척이 12시간 녹취록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얼마나 그 국정에 관여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사적 채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 녹취나 증거들을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아직도 이거 제대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네. 목사님의 사명이 무척 책임이 막중하시다. 그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모르는 특히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직 이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저는 뭐 여기 많이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나는 방송이 서울의 소리는 그런 식의 방송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네. 안 되는 거는 네. 공약 때는 그렇다고 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네. 공약이 또 비현실적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저희가 공약 때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 영부인의 해야 할 업무의 영역이 많아지고 시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서 또 일정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관리하고 업무를 보고받는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집무실을 쓰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굳이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속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영부인의 역할이나 위상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부인은 또 제1의 특별 외교관일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위상에 맞는 어떤 공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여사의 행보나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여사의 정책을 하는지를 아무도 언론이 모르니까 이게 좀 너무 이제 음성적이다. 너무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이다. 여사가 뭘 하는지는 국민 앞에 투명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영부인은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부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뒤에 네. 참 오리무중이잖아요. 사실은 공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네. 분명히 뭘 하는지가 알려져야 되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코바나 컨텐츠에 면담 가실 때 네. 이렇게 대기실에 기다리는 대기자들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망가졌다 대통령실에 네, 네, 네. 경호부터 잘못되잖아요. 네. 이게 네. 경호실장의 책임이 아니라 김건희가 경호실장을 쥐락펴락 네, 자기가 네.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명권자한테 잘못된 점을 직언을 못하죠. 과거 조선시대 때 상관이나 대통령 그 기록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네.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때만 또 지금 못한 상황인데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켰다고 보는데 대체 김건희가 어느 정도 붕괴시키고 파괴시키게 된 겁니까?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 시스템이 파괴되는 거죠. 첫째 대통령실의 붕괴는 청와대를 안 들어간 것부터가 그 자체가 일단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지금 뭐 국방부 청사에 들어간 현재의 대통령실도 사실은 어설프죠. 얼마나 어설프면 미국이 도청을 다 합니까? 그리고 뭐 임시 사무실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그 노하우가 축적된 안보,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국방, 모든 거에 있어서 그 구축된 곳을 빠져나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구축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일단은 거기에서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 심지어는 이 경복궁 있잖아요. 네. 청와대를 뭐 안국역인지 어디서 걸어서 경복궁 돌담길을 가서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걸어서 예, 예, 예. 그 돌담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의 대화도
다 녹취가 됐대요. 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을 내가 만나서 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안보나 보안이 철동 같았던 거죠. 네. 불순분자들이 지나가지 들어오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해인들의 음성도 다 그 정보부서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분석할 정도로 그 청와대는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방부에 와가지고 일단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두 번째 시스템의 붕괴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거,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거, 그 다음에 특별감찰실을 폐지한 거, 이 세 기관을 폐지한 것이 2차 시스템의 붕괴가 된 거죠. 심각한 거죠. 그 사각지대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무엇을 해도 모니터링이 안 되고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코마나 콘텐츠의 제 사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부속실이 작동이 됐다. 민정수석실이 작동이 됐다. 특별감찰실이 작동이 됐다 하면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저기 고급 명품 수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저는 그것이 시스템이 파괴됐다고 보아집니다. 선거 대선 공약 때 대통령이 그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대통령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캠프를 관여했던 김건희 여사와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데 마침 다행인지는 몰라도 여기 방송국을 오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감찰실은 아직은 생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또 추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감찰실이 없으면 하나만 합니다. 특별감찰실이 있어서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직계 가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견제하는 그 기관이 있어야 이게 영부인이 앞으로 남은 3년 5개월도 3년 반도 어떤 게이트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영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마지막 3차 시스템의 붕괴는 뭐냐면 지금은 그만뒀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모든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법무부에서 다 그 조회를 신원조회도 하고 뭘 이렇게 해서 국회 청문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그 인사하는 모든 일들을 조율을 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고 그런 일을 한 것이 가장 시스템의 붕괴의 절정에 와 닿은 거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제가 1차 접견 때 전화 통화할 때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혹시 한동훈 전화 아니었을까요? 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을 임명하라는 그런 얘기 나누는 거는 한동훈급 이야기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래서 그런 인사청탁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충분히 세 개 기관을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청와대 시절뿐만 아니라 이 용산 대통령실 시절에도 피플 인적 요소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 이게 갖춰져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이 절차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죠. 대통령실 직원들을 채용하는 현황, 그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거, 성과를 관리하는 거 이게 깡그리 무시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한동훈 두 이 조율 이 라인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 두 사람이 메이트가 돼가지고 러닝메이터가 돼가지고 주도를 하니까 대통령실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이 딱 그냥
무력화돼버린 거죠.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서울의 소리도 취재를 예.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예. 모든 인사는 검찰총장, 그전에 중앙지검장 이때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또 한동훈과 연결이 됐을 때는 김건희 한동훈이 인사 위에 청탁 등등 이런 걸 코바나크에서 그 접견실 네, 대통령 예. 뒷후에도 사용하던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보는데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은 현재도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의 권한과 또 김건희의 지금 대통령실을 장악한 김건희와 인사를 둘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거겠죠. 법무부는. 그러나 이제 그 실체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presidential breakdow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붕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직 붕괴. 예, 뭐냐면 그러니까 남미 제가 사는 미국이 이제 저기잖아요. 근데 거기 북미주인데 위에는 카나다가 있고 아래는 중남미 국가가 있잖아요. 예. 거기 중남미 국가에서는 16차례가 대통령직이 붕괴된 현상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유괴되기도 하고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어떤 대통령직 붕괴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거의 다 법률적 위반, 헌법적 위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이거는 대통령직의 이혼화, 이분화, 양분화가 권력의 이분화가 되고 그 영부인에게 집중화되고 사유화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폭로가 된 거고 물론 고급 명품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폭로가 된 거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망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사실을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윤석열 정부는 자정능력도 없고 개혁의 의지도 없고 국정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인재나 두뇌들이 없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정답이라고 대통령 퇴진이 정답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대통령직이 붕괴됐다. 대통령직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대통령직이 붕괴됐으면 대통령이 자신 사퇴할 의사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아니라도 어떤 법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꼭 탄핵뿐이 없는 거지 않아요. 지금 자진 사퇴하라고 목사님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자진 사퇴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할 텐데 김건희는 절대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니플리 증후군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니플리 증후군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자진사퇴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니플리 증후군 증세도 있고 허언증 증세도 네. 있고 그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 새로운 용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이 정신 다음 시간에는 상담학 용어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자들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자진사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니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 있는 사람이 자진사퇴는 흘리 만무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답답해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우리가 뭐 탄핵을 시키고 퇴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면 이 앞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개혁을 하고 이민 개혁을 하고 지구 문제 기후변화 대책을 굉장히 정책을 많이 입안을 했는데 그런 아주 긍정적인 정책적인 유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다 뒤집어 엎었어요. 예. 아주 깡그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정당의 정치적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적인 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정당 정치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대통령 퇴진도 중요하지만 이미 위린 돼버린 짓밟혀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또 2027년 5월에 이루어질 그런 3월에 이루어질 대선도 그렇게 치러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핵 폐기수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에서 자격 미달이 돼버리고 이건 자격 미달 정도만 아니라 반역자처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리고 영토수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독도 문제가 이렇게 네. 이 난리인데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나와요. 독도 문제도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헌법 66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이런 반민족적인 정책과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이런 통일정책을 하는 걸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이미 심각하게 유린을 했어요. 1년 반 좀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퇴진이 되든 끌어내리든 자진사퇴든 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야욕에만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목사님 말씀에 이제 뭐 퇴진이든 어떤 방법이든 윤석열은 끝이 날 거다 하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데 아까 이제 총선 얘기했는데 전 총선 전에 빨리 이게 대통령직이 붕괴된 대한민국이 단 하루라도 더 그 윤석열 정권이 연장되면은 대한민국이 붕괴되지 않아 이미 독도는 넘겨줬다고 저는 봐요. 신원 시기가 분쟁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일본이 자기 나라로 다 당당히 표시하고 북한이나 미국 같으면 총살감입니다. 이 해당 아니 지금 신원 시기 같은 자는 어디 나라를 미국 이렇게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를 사적으로 어디 포기를 하고 총 맞아 죽었어요. 미국이 당연하죠. 어디 알래스카나 이런데 일본한테 포기해 한 국방부 장관이 있다면 나가면 바로 총 맞아 죽었어요. 지금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고 저도. 아이고 나 혼자 이래봐야 뭐 되지도 않는데 하면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본한테 독도를 넘겨줘도 대자보 한 장 안 붙고 젊은이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목사님 네. 이 정부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 정치에 무관심을 가져가지고 유리하다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뭐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뭐 정치에 관심도 안 가지고 집회도 못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윤석열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데 그걸 바라고 뭐 경제를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관료나 수석 비서관급의 어떤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근데 저희가 이거 방송이 불필요한 방송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니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반성을 해라, 뭐 해라. 그 사람 니플리 증후군은 자체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않고 자기는 선이다. 다른 사람 악이다고 딱 결정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니플리 증후군 허언증 있는 이 정권을 니플리 증후군 정권이라고 불러도 될 이런 정권에 목사님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이제 시간이 한 시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걸 목사님이 짚어주고 계시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딱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 이걸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 말씀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고 또 설득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거 해서 네. 그렇게 방송을 좀 준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하나 공개하고 그걸로 우리 댓글 토론도 해가면서 이런 방송을 해보고 예 오늘 잠깐만요. 네. 그 우리 처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까 경찰청 좀... 홈페이지 캡처 네. 두세 장 한번 네. 보내주시면 다시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 예. 자기 정치 오늘 제목은 증거.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인데 예.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떤 야당의 얘기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언론의 기자의 표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호의하고 경호하는 서울 경찰청 교통팀들이 일지를 그날그날 쓰잖아요. 그분들의 일지, 국정 초기 일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으면 인터뷰를 했지 왜 자기 정치라고 저렇게 썼을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심정민 소령을 네. 가족을 추모 음악회를 참석을 했는데 요거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그래 여기도 자기 정치라고 썼어요. 이 컴퓨터 작업을 했던 행정 요원이 경찰청의 행정 요원이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요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도로 또 영부인의 행보하고는 별도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지금은 이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고 한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한 게 이게 경찰청 홈페이지에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경호 일정을 관리하는 팀들이 이거 너무 이거 주장해가지고 오늘 내가 강조해가지고 이분들 또 뭐가지 달아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김건희가 자기 정치라고 쓰라고 지시를 했나 보죠. 저 사람이 저기 자기 정치라는 용어는 그랬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예. 이제 김건희는 관심종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터넷에 예. 관심종자라고 있어서 예,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저거는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일지를 쓰잖아요. 예. 저 우리 백 선생님도 업무일지 쓴다 그러면 예. 관저 앞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위를 했다. 예. 뭐 집으로 몇 시에 귀가했다 이런 일지를 쓰잖아요. 일기를. 그 이제 경찰청 교통팀들의 일지입니다. 저게 일지이기 때문에 저건 정확한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자기 정치라고 써놨잖아요. 여사의 자기 정치. 놀라운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사의 김건희의 그 생각을 미리 읽고 썼는지 또 김건희 네. 아니고 김건희 보좌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자기 정치라고 써라 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지 이거는 예, 김건희,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저건 예. 목사님은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지만 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고 읽고 싶어요. 아, 물론이죠. 내 그 예. 표현은 예. 자기 정치라고 행정적인 용어를 시사적인 용어를 했지만 예. 그건 여러 가지로 분석이 예. 가능하겠죠. 예. 오늘 질문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질문이 있습니까? 예. 또,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김건희 특검 네. 한동훈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부르대요. 김건희 특검이 아니고 네. 에, 그렇게 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에,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다 했는데 이걸 믿기십니까? 이게 검토인데 지금 허언증 환자 니플리 증후군이 궁지에 몰리자 빠져나가려고 발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은 검토를 한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천무당 만무당 이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이 이런 답변을 하기까지 제 공로가 제일 컸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우리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가는 모든 지구 매체마다 제가 특별 감찰실이나 예. 이 부속실을 설치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설치 검토를 한다는 거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치 검토인데 그게 그거죠. 일단 이제 먼저 흘려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 그 이 설치 검토에 대해서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그렇게 뭐 어떻게 설치할까요? 아니면 아마 며칠 지나면은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금 예. 이제 저거 됐잖아요. 예. 김대기 비서실장도 해임이 됐고 지금 이 제 사건이 상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 크게 문제화 돼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교체가 되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부속실은 설치가 될 겁니다.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한 용어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을 쓰면 명예훼손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쌍특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은 뭐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포커스로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은 부산 저축은행 부실 부정 대출 사건을 수사를 무마하고 해줬던 주인 검사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예.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쭉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누가 매매를 해줬습니까? 그 누굽니까? 김만배라고 하는 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의 누나가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매매를 해줬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이권 개입과 이런 게 우연의 일치라고 봐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부의 특검이 아닌가. 이 대장동 50억 클럽은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는 영무인을 특검하는 거. 그래서 쌍으로 다 특검해서 쌍특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윤석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렇게 부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뭐 이제 뭐 명칭을 좀 살짝 바꿔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은 검사의 권력으로 검찰 권력으로 법조비리 카르텔로 이리저리 잘 빠져나왔지만 이번 특검만큼은 거의 빈 문셀 틈 없이 빠져나오기는 힘든지 않겠는가. 제가 주장하는 건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민초든지 이름 없는 정말 힘없는 분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재벌이든 벌을 받으면 아니 죄를 지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게 무법이라는 말이죠. 무법천지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 벌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니까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대통령 내외가 이런 혐의와 이런 많은 이런 이 거의 팩트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많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리저리 피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받아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고 또 해명이 돼가지고 혐의를 벗어나는 거는 또 벗어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나라를 구했다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이 끝났다니까 쫙 빠져나가는 변호사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법조인들이 많이 우리를 보거든요. 목사님 나오면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정대택 위장이 지금 고소당한 거 있잖아요. 양재택 검사와 동거설 때문에 네. 그 정대택 위장과 내가 방송하는 걸 그쪽 변호사들이 쫙 모니터링 해가지고 재판부에 다 고자질을 해요. 오늘도 정대택이 백은종하고 뭐 계속해서 재판 중임에도 이런 것들 자료를 다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예, 목사님이 첫 방송이라 홍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양쪽 어깨에 지금 짊어지신 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 김건희 명품 수소 부분에 방송 나간 뒤로 우리가 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넘어간 고발이나 또 강덕구원이 공수처에 고발한 거나 또 참여연대가 저기 인권위에 진정한 것 등등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내가 지금 그 형사 일부에 고발인 조사 좀 빨리 해달라고 저 전화도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건 김건희나 뭐 윤석열 사인을 우리가 공격하게 수용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목사님 말씀 중에 대통령직 봉귀라는 나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또 네. 이런 대통령직이 봉귀됐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 없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걸 바로 잡아주는데 앞으로 이 방송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뭐 천 몇백만 되는 이 기독교인 중에 잘못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많이 좀 설득해 주시기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네. 강연을 주로 오시는 분이라 언제 또 강연을 쫙 이렇게 칠판 놓고 네 언제 한번 해도 되고 제 순서 마음껏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일어나고 오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윤석열 50억 클럽 특검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과 동시에 바로 연평도에서 지금 막 네. 연평도 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대표라고 그러고 또 가던 배를 회항시키고 하는데 이건 과응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뭐 안전이 최선이니까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이 포를 쐈다는데 이 내용 좀 들어보셨어요? 네, 뭐 200발 뭐 포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크게 뭐 감지 주민들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멀리서 쐈나 봐요. 이렇게 그런 건데 너무 이렇게 부품 공작처럼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저는 현재는 예. 아직 내가 이 방송 때문에 예. 더 디테일한 기사 검색이나 내가 전화 통화 하면은 알아보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네. 연평도에 아시는 분, 사시는 분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풋소리가 네, 뭐 네, 네. 들리더냐? 네. 근데 풋소리도 안 들렸다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네. 예, 공교롭게도 뭐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예, 그 특검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또 예, 이렇게 또 일어나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 북풍 공작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공작 의심도 들고 또 진짜로 또 북한이 도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우리 양 부모님들 두 명 100만이 넘잖아. 이분들은 얼마나 불안해.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쟁이 지금 자꾸 그 단어가 오르내리는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분, 제가 예.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처음에 영입해 올 때 여러 번 사람을 보냈다가 그냥 거절당하고 마침내 그냥 수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자는 적진에서 사람을 구해오고 인재를 구해오는 게 진정한 리더자라고 저는 봐줘요. 근데 지금 40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 뭐 1급 직원부터 9급 직원들까지 다양한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거의 극우 성향들 정말로 이게 어떤 식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이제 잘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국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무슨 공산 전체주의가 뭐 지금 판을 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자유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이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헌법에 있는 건데 평등은 빼고 자유만 콕 빼내가지고 이제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북한을 압제받는 나라니까 자유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어찌됐든 정말 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판단에서
그리고 미국의 적은 모두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그래가지고 한국 내부에서도 미국을 반대하면 다 적이고 우리 외교 수교 국가가 190개가 넘는데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딱 우리의 적이라는 외교 정책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펼치니까 이게 뭐 쑥대밭이 되는 거죠, 외교 정책이. 엑스포에서 29표 든 게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용당할 거 다 네. 미국에 이용당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뼈를 깎는 쇄신의 정신이나 의지가 없다면 자진 사퇴 하는 게 낫고 이 정권 자체가 퇴진을 해야지 대통령만 퇴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그 정권 세력들이 몽땅 퇴진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전혀 아니에요. 나는 웬만하면 나는 이렇게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거든.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아주 하나도. 어느 분야도 없어요. 예. 지금도 이제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는 분들이 댓글에 보이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정말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김건희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지금 그 허언증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행동이 지금 반성을 모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내용도 알지만 그때 대선 전에 사과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걸로 한 주제 삼아서 방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부인은 이전 정도에 그건 다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런데 이 정도고 이 방송은 우리 추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한 2년 만났나요? 2년 가까이 대선 기간 때부터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접근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분석한과 김건희 여사는 자기 정치 국정농단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대통령실도 뭐 자기 공동으로 쓴다 등등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네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사실 어떤 팩트체크 해가면서 그런 방송으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전화 안 나와도 되죠. 네, 뭐 가끔 마실 오듯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첫 방송이라 취임새 넣으러 왔는데 저는 또 현장에 가야 되니까 저는 방송 마치면 한강진역 2번 출구에 또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투쟁하는 모습도 보여야지 맨날 우리가 스튜디오만 앉아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현장도 있어야 되니까 네네. 때문에 같이 가시겠어요? 예,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 홍보 좀 해주십시오. 또 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한테 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렇게 방송 시간을 배정해 주셨는데 제가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것이고 또 미국에 가도 제가 유튜브 채널로 동시 송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꼭 언제 어디서든 이 시간은 여러분 꼭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의 어떤 참여도나 열정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일주일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참 어렵게 여러 가지 취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뭐 이런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보도도 앞으로 나올 거고 계속해서 우리 최재형 목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지금도 해오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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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